안녕하세요, 종동글입니다. 시작 아이템은 EF 대검을 먹어주겠습니다. 아, 회색 구슬에서 올라프가 한 마리 나왔고요. 이번 판 신기루는 처형자의 검입니다. 비늘 혐오자 난동꾼 기병대 요런 쪽 애들 사주면 되겠죠. 일단은 자, 요거는 사일러스랑 바루스 둘 다 쓸만하니까 들고 가줍니다. 일단은 삼별이 완성은 됐고요. 인피를 줄 수가 있죠. 전사 챔피언들 사주고요. 첫 번째 증강체는 세 가지 다 전투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는 않지만 우익부를 먹으면은 돈으로 레벨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돌리기 좀 그러니까 부익부 골라줄게요. 블라디가 붙었고요. 레벨업 해주면서 바루스 올려줍니다. 이러면은 별이랑 난동군 빌드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배치는 살짝씩 올려가지고 올라프를 일부러 죽이진 않겠습니다. 올라프한테 인피를 만들어주고요. 이러면은 이제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덱은 올라프를 쓰는 비늘 혐오자 쪽 아니면 전사 쪽 올라프 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달리 두 마리가 한 번에 나왔네요. 자, 우리는 돈이 많고 아이템이 없으니까 그냥 여기서 레벨업 해주면서 요네 올려서 전사 받아주겠습니다. 부익부기 때문에 여기서 레벨업을 하더라도 10원 이자까지 받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올라프가 죽으면서 이기면은 베스트한 상황이죠. 사일러스는 팔아주면서 이자 받아줄게요. 별 보상으로는 니달리가 나왔고요. 아, 여기서 더 세게 내줄 수 있는 방법은 별 챔피언을 내리면 조금 더 세지기는 하는데 이거 그냥 무지성으로 레벨업 해주겠습니다. 바루스 빼고 여기서 그냥 6레벨 찍고 이거 비늘 혐오자까지 받아줄게요. 사실 이게 좋은 플레이는 아닌데 그냥 레벨업 해줬습니다. 일단은 연승은 이어가는데 아슬아슬하죠. 우리가 그렇게 세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투템 스타트라서 여기서 템 완성이 안 되죠. 반품으로 먹었을 때 쓸만한 거는 좀 비싼 걸 먹으면 좋으니까 벨트를 먹어주겠습니다. 별 보상으로는 니달리 나왔고요. 상점에 뭐 살만한 챔피언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가주고요. 아, 요러면은 싸움 구도가 안 좋아요. 생각했던 거랑 다르게 돼버렸습니다. 자, 이러면은 6레벨을 찍긴 했지만 연승은 끊겼고요. 그래도 10원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나마 별을 받고 있어서 다행입니다. 자, 다이애나랑 랭가가 나왔고요. 20원 이자가 안 되는 상황이니까 이대로 들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브라움 대신에 다이애나 올리는 게 더 좋겠죠. 별은 유지해 주겠습니다. 다이애나 궁 켜주면 아비 그래도 이겨줄 것 같기는 합니다. 전턴까지 이겼으면 좋았는데 연승이 끊긴 건 조금 아쉽네요. 자, 올라프가 페어가 잡혔고요. 이러면은 올라프 쪽으로 가는 게 무조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크림 라운드에서는 올라프를 죽여주시면 올라프가 공격력이 올라갑니다. 20원 이자는 받아줍니다. 바로 까볼게요. 우리가 인피가 있으니까 암살자 올라프 좋을 것 같아요. 암살자로 골라주겠습니다. 올라프한테 바로 주고요. 자, 이러면은 덱은 얼추 정해졌습니다. 올라프를 메인으로 하는 암살자랑 뭐 전사 비늘 혐오자 섞어주면 되겠죠. 배치는 일단은 뭉쳐주고요. 썬파를 만들어줍니다. 올라프 덱의 장점은 3코스트 챔피언이 메인이기 때문에 순방이 굉장히 쉽고 삼성작이 된다면 1등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방향을 빨리 정하고 간다는 게 좋기는 해요. 100개로 이제 가면 됩니다. 두 번째 증강체는 당장에 뭐 난동꾼 심장이 좋아 보일 수도 있지만 저거 진짜 안 좋습니다. 실버지만 돌려줄게요. 먹을 게 없습니다. 비늘 혐오자 쪽이나 암살자 쪽, 전사 쪽 관련해서 나오면 좋아요. 암살자 심장 바로 골라줄게요. 좋습니다. 이러면은 바로 사암살자까지 가능하고요. 별을 더 들고 갈지 고민인데 우리가 아까부터 레벨업을 좀 많이 눌러놨기 때문에 아싸리 그냥 레벨업 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냥 레벨업을 해줄게요. 그리고 별로 돈을 수급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가면 장점이 체력 관리가 잘 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뭐 일단 이기니까 템은 아직 안 넣고요. 각을 조금 봐주겠습니다. 일단은 돈이 너무 없기 때문에 별 계속 유지해 주면서 돈을 조금 모아줄게요. 자, 닐라가 한 마리 나왔고요. 이러면은 당장에 키아나보다는 닐라가 좋겠죠. 그리고 지금 우리 올라프랑 요네가 페어니까 리롤 조금만 돌려주고 가겠습니다. 7렙에 강해져야 되는 덱이기 때문에. 아, 페어가 굉장히 많고요. 이러면 조금 더 돌려줍니다.
여기까지만 해주겠습니다. 돈을 너무 많이 쓰면 안 될 것 같긴 하네요. 닐라를 히아나 대신 올려주고요. 배치는 뭐 무난하게 이런 식으로 계속 가줍니다. 아, 상대 볼리베어가 구인수에다가 2성이네요. 타겟팅도 그렇게 좋지 않아서 연승은 끊긴 것 같아요. 이러면은 돈이 마를 수가 있어요. 아쉽네요. 이자를 받고 싶긴 한데 팔아줄 챔피언이 딱히 없네요. 일단은 이대로 가면서 어지리롤 해가지고 일단은 2성작을 어떻게든 찍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체력이 많아서 초밥 우선권도 없기는 해요. 장갑을 먹는 것도 좋기는 한데 1원짜리라서 좀 먹기가 그렇죠. 이러면은 조개를 먹어줄게요. 조개는 뭐 수은이나 루난 뭐 이런 쪽으로 될 수 있습니다. 리로를 먼저 돌려주겠습니다. 렌가가 나왔으니까 이제 6 암살자를 올려주겠습니다. 별 챔피언들 다 팔아주고요. 일단은 6 암살자를 해주고요. 렌가랑 다이애나 올라프 페어니까 조금만 돌려보고요. 렌가 2성이 안 됐네요. 자, 썬파는 다이애나한테 줍니다. 자, 렌가가 붙었고요. 닐라가 페어가 잡혔습니다. 사일러스를 3멸 중앙에 두고 암살자들은 흐트려주면서 배치를 해줄게요. 암살자가 3페어고요. 지금 돈은 없기는 하지만 다 풀리면은 4스테이지 다 이겨줄 수 있습니다. 올라프는 최대한 이런 식으로 딜러를 물어주는 게 좋아요. 렌가는 어차피 방어력 낮은 적한테 뛰어오기 때문에 아무데나 두셔도 되고요. 자, 이겨주는 거 좋고요. 늘 혐오자는 팔아주면서 10원 이자 받아줍니다. 자, 6 암살자에다가 저거 요네 자리에 판테온 들어가면서 폭삭임 전사 받아주면 될 것 같고요. 슬랩덱은 요대로 마무리해야 될 것 같네요. 자, 다이애나가 붙었습니다. 렌가가 자연으로 4마리가 나왔고요. 렌가의 템이 없기는 하지만 우리는 주력 3코스트기 때문에 올라프, 렌가, 다이애나 요런 애들 3성작 노리면서 그냥 7렙에 좀 마무리하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자, 올라프가 나왔네요. 자, 닐라까지 나왔고요. 일단은 이러면은 리롤 할 이유가 없고요. 요대로 4스테이지 버텨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삼성작을 할지 펠랩을 갈지 판단하면 될 것 같아요. 아이템은 곡궁 벨트 조개 장갑인데 한 턴만 이대로 가주겠습니다. 템은 안 쓸게요. 여기 카르마 삼성이 좀 일찍 떴네요. 우리 암살자가 사실 카르마한테 좀 약합니다. 이런 식으로 되는 구도가 잘 나와서 카르마덱이 있으면은 연승하기가 조금 힘들죠. 두 번째 증강체는 4월은 그다지 안 좋아요. 전투가 금방 끝나기 때문에 이거는 집단 강화 먹어주겠습니다. 솔라리 획득할 수 있죠. 지금 우리 탱커가 없는데 이런 식으로 부족한 탱킹을 채워줍니다. 자, 집단 강화를 먹었으니까 벨트는 최대한 지크로 빠져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올라프 템을 빼준 다음에 루난을 그냥 써주겠습니다. 그리고 암살자에 임피 주고요. 장갑은 임피나 도장으로 빠지면 베스트입니다. 여러모로 칼이 조금 필요하겠네요. 자, 그래도 이겨줍니다. 자, 이대로 가주고요. 상대가 수호자들로 꽉 막아놔가지고 자야 쪽으로 접근할 수가 없네요. 루난딜로? 루난딜이 뭐 들어가지가 않네요. 상대 자야가 계속 피읍을 해버려가지고. 자, 우리가 초밥 우선권이 또 없네요. BF 대검을 먹어와야 되는데 하필 받으라서 못 먹을 것 같고요. 어쩔 수 없이 곡궁을 먹어야 되네요. 자, 렌가가 6마리고요. 판테온 나온 거는 진짜 좋아요. 이제는 속삭임까지 받아줄 수 있습니다. 렌가한테 솔라리를 주고 이따가 지크를 만들었을 때 올라프, 렌가, 닐라 이렇게 3마리 받으면 되겠네요. 자, 여기는 볼베 빌드업인데 아 노출이 됐어요. 우리 암살자한테 볼베부터 바로 잡아주고요. 여기는 쉽게 이겨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암살자 덱의 장점은 상대 딜러가 취약하면은 바로 잡아주면서 그라운드를 공짜로 먹을 수 있습니다. 다이아가 2성인데 이런 식으로 2성 올라프가 붙어서 때려주면은 바로 잡습니다. 아, 4스테이지는 잘 버텼고요. 이제는 보물용 라운드입니다. 닐라템이랑 렌가템 생각하면서 뽑아주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칼 한 자루는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인피의 즈롯의 어둠강림 거결 받아줄만 합니다. 어둠강림 즈롯을 하면 되겠네요. 부족한 탱킹이랑 어그로를 끌어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닐라한테 인피가 들어가면서 부족한 딜까지 챙겨줄 수 있고요. 거결도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닐라한테 인피를 먼저 만들어주겠습니다. 템을 어차피 즈롯으로 활용할 거니까
닐라를 주는 것보다는 그냥 판테온 주는 게 낫겠죠. 닐라템은 더 봐주고요. 여기서 사실 곡궁을 돌려가지고 BF 나오면은 진짜 너무나 좋은 상황이 되는데 확률이 너무 낮아요. 안전하게 드롯으로 가주겠습니다. 그리고 거결은 랭가 아니면 닐라인데 닐라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템은 몰아주는 게 좋습니다. 올라프가 다이아를 바로 잘라주죠. 좋습니다. 자, 닐라도 굉장히 셉니다. 유감살자에 인피까지 들어갔기 때문에 자, 이겨주고요. 자, 여기서 리롤을 좀 해주겠습니다. 안을 좀 볼게요. 조금만 더 돌려보고 판단하겠습니다. 판테온 2성 붙으면 좋으니까 닐라 한 번만 더 다이애나. 이러면은 올라프 개수가 우리가 너무 없죠. 일단은 8렙 찍고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번에는 판테온이 좀 드롯으로 버텨주면. 아 근데 카르마 타겟팅이 너무 좋네요. 암살자 먼저 잡아가지고 한 번만 딱 돌려볼게요. 자, 판테온 붙었고요. 자 이거는 8레벨 찍어도 한 20원 정도 남으니까 그냥 레벨업 해주겠습니다. 바드 올려줄게요. 부족한 스턴을 바드가 채워주면 됩니다. 우리 닐라가 트위치를 좀 때려줘야 되는데 트위치랑 거리가 너무 멀어요. 이것도 우리 올라프가 오른쪽에 붙었으면 이겼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암살자는 상대 딜러를 잘 물어줘야 됩니다. 배치에 따라서 이기고 지는 경우가 좀 많아요. 이거는 우리 닐라가 인피랑 거결이 있으니까 이거 전사? 바드 먹은 다음에 사전사 하면 될 것 같네요. 그러면은 우리가 찾아줘야 될 게 가장 좋은 건 야스오, 그 다음으로 뭐 요네나 오공, 리롤 더 돌려가지고 사전사 맞추고 가겠습니다. 랭가 7마리 랭가 8마리구요 좋아요. 올라프가 5마리가 찍혔구요. 오 랭가가 빠르게 찍혔습니다. 5공까지 나와주면서 요러면은 쫄라리 한번 갈아보겠습니다. 랭가템을 좀 원했는데 바고일은 그러면은 판테온 주는게 나을 것 같아요. 탱커라서. 자 우리 랭가가 달라들어가지고 상대 다이아 닐라가 마무리해줄 것 같죠? 닐라가 마무리해줍니다. 피감은 다이애나가 묻혀줬고요. 좋습니다. 올라프까지 7마리고요. 이거 올라프까지 찍히면은 1등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판테온이 가고일이니까 이제 조금 위로 올려가지고 탱킹해주겠습니다. 정찰을 해주고요. 올라프랑 닐라 서로 반대편에다가 두겠습니다. 그리고 카르마를 또 만났네요. 타겟팅만 그래도 좋으면은 할만합니다. 아 랭가가 좀 잘 물어줬는데 하필 또 카르마가 우리 딜러부터 잡네요. 그래도 카르마 빼고 다 잡아서 체력 관리는 잘 되고 있습니다. 아이템은 구인수가 나왔고요. 요번 턴에 다 돌려가지고 우리 올라프 3성 노려보겠습니다. 갑자기 또 안 나오죠? 여기까지만 해줄게요. 정찰을 해주고요. 올라프를 오른쪽으로 보내줍니다. 상대가 트위치를 앞배치를 했네요. 쌩쌩이 도망가면 올라프가 트위치 잡아주고요. 요러면은 이길 것 같죠? 트위치 잡으면. 아까 전에는 졌었는데 이런 식으로 트위치 먼저 잡으니까 쉽게 이기죠. 올라프 두 마리만 찾으면 됩니다. 여기까지만 해주고요. 상대 아오신, 올라프가 아오신을 제대로 물어주는 게 좋은데 아 박스 배치를 해버리네요. 상대 바드에 만화 잔해가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너무 뭉쳐가지고 바드공을 다 맞아버렸고요. 바드공을 두 번을 연속으로 맞아버리네요. 다음에 여기랑 할 때는 좀 펼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떠줘야 됩니다. 다이애나는 포기할게요. 올라프 한 마리 남았습니다. 아 안 나왔어요. 아쉽고요. 닐라가 카르마 쪽으로 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대로 가줍니다. 올라프가 카르마한테 떴을 때 계속 져가지고 이렇게 싸우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아 닐라가 카르마 타겟팅을 해줘야 되는데 이거 닐라가 뛰어다니다가 그냥 그 모션에서 그냥 죽어버리네요. 1코인 남았습니다. 루밥에서 아이템은 랭가 아이템 피바라기 어결이 있는데 피바라기가 좀 더 좋아 보이고요.
아, 돌려보겠습니다. 자, 올라프 한 마리만. 아, 올라프 떴는데 돈이. 다이애나 팔고 살게요. 히바라기 랭가 주고요. 썬파는 판테온은 저거 드롯 받아야 되니까 일성 다이애나 줘야겠네요. 그리고 올라프 찝어가지고 배치. 근데 트위치 쪽 노려줍니다. 아까랑 똑같은 배치를 했네요. 우리 랭가가 바로 트위치에 삭제시켜주고요. 올라프 딜 잘 나옵니다. 유난 딜까지. 자, 여기 보내주고요. 아오신이 카르마를 보냈고요. 우리는 길드 아오신 만날 차례고요. 상대가 박스를 안 치는 거 봐서는 2등이랑 3등 만날 차례인가 봅니다. 그러면은 우리랑 만나는 아오신은 클론이겠죠. 자, 펼쳐놔가지고 일단은 바둑궁 한번 피했고요. 바드 잡았습니다. 근데 이 까갑 쌩쌩이가 조금 잘 버티긴 하는데 간신히 이겨주네요. 우리가 찾아줘야 될 건 다이애나 2성. 동선은 랭가한테 주고요. 암살자가 아닌 챔피언들은 바닥까지 깔아가지고 상대 최대한 박스가 깨지게끔 유도를 해주고요. 그리고 바드궁을 올라프랑 랭가가 맞으면 안 됩니다. 다른 애들은 조금은 뭉쳐주면서 올라프랑 랭가는 떨어뜨려 놓을게요. 그리고 아오신한테 근접하지는 않습니다. 멀리서 약간 빨려 들어가는 느낌으로 가야 돼요. 일단 첫 바드궁은 피했고요. 올라프가 바드 쪽으로 붙었습니다. 랭가가 같이 붙었고요. 아오신 궁극기가 잠깐만요. 싸움 구도가 이겼네요. GG. 지금까지 암살자 올라프 랭가 덱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